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D 동명동에 나왔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카페거리로도 유명하지만 또 광주중앙도서관 그리고 돈냄새 폴폴 나는 부촌이 함께 있어가지고 아주 구미가 당기는 곳인데요. Let's go. 자, 광주의 에비로드. 아니, 저거 사람이 없는데? 혹시 퀴즈 풀어볼래?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테야. 오, 알아서 해치잖아. 오, 미안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직원분이신가요? 세 문제 풀면 5만원 드려요. 봐봐, 5만원 흔들린다. 5만원, 5만원. 괜찮죠? 네. 어떻게 건너냐! 사장님 같이 계시나요? 아니, 안 계세요. 아, 그럼 혹시 뭐 같이, 직원분 같이 나오셔도 돼요.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사장님이신가요? 네, 알바. 아, 두 분 다? 네. 오늘 처음 봤어요. 아,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원래 오후 알바인데. 아. 오전에. 안에 들어가서 할까요? 전 알바이트. 이쪽에 한번 앉아보실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박하연입니다. 오정훈입니다. 아, 여기 식당 이름이 뭐예요? 사이공찬이요. 사이공장. 아, 여기구나. 네, 아시안푸드. 동명동에서 어떤 존재다? 동명동에서 빠져선 안 될 맛집이다. 퀴즈를 6개 카테고리를 준비했어요. 혹시 어떤 거 자신 있으십니까? 인물? 아, 인물? 네, 인물. 아, 어떤 분이 도전하실 거예요? 정우 씨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 사람 이야기?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문제 주세요. 올라프. 오, 정우다. 자, 두 번째. 아, 몰라요. 아, 로켓. 아, 그래. 틀린 거예요. 끝났네. 아, 어떡해. 이거 안, 이거 봤죠? 이거 어디 나와요, 이거? 아, 이거 가져오지면 이렇게. 그치, 가오기로 나오잖아요. 아, 그 천재. 아예 끝인 거예요? 우리 너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아, 좋죠. 게임이라던가. 아, 게임. 뭔가 이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기회를. 개인기요? 네. 제가요? 여기 면접 볼 때. 아니면 뭐 동명동으로 삼행시 뭐 이런 거. 동. 자, 하연씨가. 아, 동. 알겠습니다. 시작. 동. 동. 동명동에는 명.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 동. 사이공장으로. 뭔 소리야? 아,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는데. 두 번째 더 맞추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3, 2, 1. 쿠미. 어, 맞아. 아, 이거 버섯이 됐어. 와, 이거 옆에서 알려주면 안 돼. 아니. 갑니다. 마지막 문제. 네. 준비, 시작. 3. 제이지. 오!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하루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당이 4만 원. 그렇지만, 오늘. 5만원으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직원분들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진짜로? 내가 대인배다. 오픈인데 지금 퀴즈 풀고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바뀌어 여기는. 뭐가 그만큼 사람들이 막 많이 오니까 핫한 데가 제일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중앙도서관에 왔고요. 잠시만요. 오늘 5월 22일. 잠깐만. 안 돼! 안 돼! 어? 안에는 불 꺼져 있어. 날씨 지긴다! 정말 사람 1도 없다. 하늘이시여! 네! 에? 우리 스태프분이에요. 사람 우리 스태프분이라고.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카페 가시는데? 카페? 아, 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퀴즈 세 문제를 맞추면 5만원 드려요. 너무 좋죠? 표정이 한마디셨는데 우산까지 접으시고. 어디 카페에서 혹시 일하시나요? 저기 바로 도피요. 도피 앞에 가볼까요? 한번? 네. 어, 여기 주인장 이름이 써져있어. 뭔지 모르겠다. 사람 이름인가요? 아, 오늘 대타로 나왔어요. 아, 대타로 나왔네. 대타로 나왔네. 이런 행운을! 가장 맛있는 메인 메뉴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크림블레 도넛. 크림블레 도넛? 네.
혹시 이 근처에 뭐 맛집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나요? 저는 여기서 삼평식당 제일 많이 갔어요. 아, 우리 오면서 본 거긴가? 그 약간 다 쓰러져 가는 거죠? 어, 좀 레트로 감성. 아, 레트로. 네, 레트로. 미안합니다. 레트로 감성. 아, 삼평식당 거기죠? 이 중에서 자신이 있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노래예요. 노래요? 네.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 I am. 이거잖아. 맞죠, 맞죠.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이 만나기고 갔단다. 따따따라라라라라. 아직도 잘한다. 따따따라라라. 따따따라라라. 자, 첫 번째 퀴즈 맞추셨고요. 마치 된 것 같아 소노공. 마치 된 것 같아 소노공. 알람마. 걸. 알람마 걸. 두 번째는. 걸. 걸 두 번? 네. 양다리? 엔젤? 엔젤? 그럼 엔젤이랑? 걸. 엔젤이랑 걸. 걸은 놓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아! 엔젤 걸 아니래요. 뭐예요? 아, 정답은? 걸. 엔젤. 이거 약간 80년대, 90년대 그 신화랑 H.O.T 느낌이잖아요.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좀 드릴까?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내매진 거 가위바위보. 두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어? 이 노래 아까 안 나왔잖아. 많이 듣는 거잖아. 자, 부를 기회가 왔어. 부를 기회가 왔어. This my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Be alright though 창으로는 fantasy. 정답 맞나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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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언젠가 붕어빵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멋있다. 붕어빵 장사 약간 피자빵 넣고.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민트초코 이런 거 넣고. 네. 저거 꼭 사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저 가면은. 도와주세요. 치즈 두 장 넣어주세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이 노래 알지? 네. Don't give it up now. Never give it up now. 자, 정답 맞나요? 진짜 파이팅해야지 파이팅해야지 우리 우상승 파이팅해야지. 여기 카페 이름 뭐야? 도피. 도피. 우리 도피. 재미없다. 5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근데 대타라서 보너스로 4만원을 받았어요. 와, 9만원 되는 날이야. 5만원으로 뭐 하실 겁니까? 붕어빵 사 먹겠습니다. 붕어빵이 미쳤어. 즐거운 알바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아, 좋아한다. 안녕하십니까. 식사 중이셨나봐요? 밥 먹으려고. 아, 근데 식음은 어떡해요? 식음은 괜찮으세요? 네. 약간 팀복 아닌 팀복처럼. 아, 네. 블랙으로. 아니, 평생이 블랙이라. 아, 네. 블랙 안 입고 오면 큰일 나요? 그냥 일을 못합니다. 아, 진짜요? 네. 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요. 복불복 하겠습니다. 네. 복불복은 진짜 복불복이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어, 좀 평소에 운이 좀 좋으신 편인가요? 조금은.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높다 혹은 낮다. 아, 이거 진짜 복불복이다. 지금 높아요. 높아요? 아침에 주식... 보고 왔어요. 아, 진짜? 주식 하세요? 많이 어, 9시 반에 오고 있었는데. 진짜? 와, 아... 이거. 믿어? 오? 예, 그렇습니까? 어, 자. 대표거든. 아, 그럼 대표님 말 듣고 올라갑니까? 네. 자, 업! 아, 여러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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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힘내! 오늘 현재 달러 환율은, 아, 어제보다 높다 혹은 낮다. 이거? 이거 너무 어렵다. 피도 올랐는데. 저희 메인색이 지금 보건이거든요. 빨간색, 빨간색. 아, 빨간색으로. 네. 업일 것이다. 자, 정답 맞나요? 아! 아!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개인기라던가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춤을 잘 추는 건데. 춤! 오! 자, 이거 하면서 이제 여기 홍보! 여기 서석계 괜찮고요. 운명동 라디오. 뭐가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평소에 크로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주문하신
프로플 나왔습니다. 문제 문제 주세요. 500원 동전이에요. 아, 앞이 나올 것인가 뒤가 나올 것인가. 이거 진짜 목록이잖아. 학, 앞이 나올 것이다. 자 갑니다. 자, 자, 자 손을 모아 위로. 자 학이 나와라. 학 나와라 와라 뚝딱. 자 오픈해 주세요. 드라이어기. 아 드라이어기. 드라이어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이거 5만 원으로. 한 2만 원 정도만 드라이어기. 2만 원 정도는 괜찮지 않나. 본인은 솔직히 한 게 없거든요. 아 되게 뻔뻔하다. 국내 기준 금 가격은 어제보다 높다 아니면 낮다? 올랐을 것 같아. 올랐을 것 같다. 올랐을 것 같다. 올랐을 것. 올랐을 것 같다. 올랐을 것 같다? 네. 올랐을 것이다. 자 정답 맞나요? 아. 아쉽게도 5만 500원씩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거 안돼. 공금이에요 공금. 네, 아쉽게도 오늘 추억으로 많이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첫 게시로 하나 사드릴까요? 이상하잖아요. 이 위에 찌는 거 짭짤해. 단짠맛. 아니 짠단짠. 아.